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먹는 비타민C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품 회사하고는 저는 관련은 없고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비타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먹고 있는 비타민 왜 그만큼 먹고 또 어떤 걸 먹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좀 뒤져보다 보니까 뭐 약사분이나 뭐 어떤 약사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의사분들도 이제 비타민C를 뭐 소개하는 곳을 보게 되는데 제가 봤던 약사분 중에 한 분이 정제로 된 비타민을 물에다 녹여서 보여주면서 이게 물에 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하니까 편하게 드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가루로 된 것보다 정제를 먹는 게 먹기가 좀 편하니까 위장에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편하게 드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라면은 저는 정제 먹는 걸 별로 권하지 않고 반대를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게 일단은 뭐 나눠 먹기는 편하고 휴대성이 간편한 거 외에는 장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원료 자체가 가루로 수입돼서 얘를 가공을 거쳐야 되잖아요. 가공을 거쳐서 정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원재료 그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 가공 과정을 거친 걸 먹어야 된다? 뭐 편리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비타민을 많이 먹다 보니까 굳이 정제를 이렇게 하고 나눠서 먹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분량만큼을 가루로 된 걸 물에 태워서 먹는 것들을 저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제 샘플로 물을 담아왔어요. 이제 좀 보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투명한 이제 병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원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은 녹십자 제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한 포에 3g이 담겨져 있습니다. 3g을 넣게 되면은 가루를 넣으면은 거의 뭐 몇 초도 안 걸리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색깔은 지금 탁해 보이지만 이제 금방 사라집니다. 비타민C가 녹아서 수용성이다 보니까 금방 투명해질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시면은 투명하죠. 이제 거의 보이지 않죠. 근데 비타민C가 자외선을 받으면은 산화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텀블러, 가려져 있는 텀블러 있죠.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담아서 진료하면서 계속 마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500cc에 3g을 집어넣어서 하루에 3병에서 4병을 마시거든요, 물을. 그러면 수분 섭취도 충분하게 되고 비타민 섭취도 충분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보통 환자들한테는 하루에 3g은 기본으로 꼭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뭐 드실 것 같으면 한 번에 다 털어놓고 물을 마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눠서 먹는 걸 좀 선호하다 보니까 얘가 담아서 마시는 편이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좀 고가다 보니까 한 박스에 이 작은 박스가 3개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아마 30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박스는 90포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9, 3, 27, 270g 정도 되는데 판매가가 한 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iHerb.com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타민C예요. 여기 이것도 역시 크리스탈 가루로 되어 있어요. 흔들면 가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361g 되어 있어요. 1.3kg나 됩니다. 근데 이 가격이 iHerb.com에서 파는 가격이 지금 5만원 정도 안 될 거예요. 약간 실제 이렇게 파우더에 다 잠겨서 휴대하기가 편한 제품을 나온 게 지금 270g에 5만원이라면은 이거는 뭐 1300g에 5만원 돈이니까 많이 저렴하죠. 그래서 저는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이걸 더 권할 것 같아요. 비타민C가 수용성인 건 다 아실 건데요. 그걸 이제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용성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비타민C는 장관 내에서 거의 많아야 20% 정도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변으로 또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아깝긴 하지만 그래서 흡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C를 이렇게 캡슐레이션처럼 이렇게 감싸게끔 인지질을 감싸게끔 만든 라이포조말 비타민C가 나오고요. 그 다음 iHerb.com에서도 리포조말 비타민C도 팔고 이렇게 리피드 패솔러블 비타민C라고 또 만들어져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끔씩 좀 더 흡수율을 높이고자 할 때 그럴 때는 가끔씩 저도 이걸 하나씩 먹기도 합니다.
예, 정리하자면은, 용량을 많이 드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저렴한 비타민C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밑에다가 그 아이브닷컴에서 나오는 비타민C를 올려놓긴 할게요. 그래서 보시고 많이 드실 생각이시면은 거기서 주문해서 드시고 그냥 하루에 3g 정도 휴대하기 편한 것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저렇게 비타민C를 판매하는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구입해서 여행 가시거나 또는 어딘가 왔다 갔다 하실 때 포터블로 좀 유용하게 들고 다니시려면은 네, 저런 비타민이 좋겠고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탈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도 제법 많거든요. 근데 제가 검사해 보면 거의 진짜 한 7, 80% 정도는 거의다가 탈수 증상이 보여요. 오스몰라리티가 높아져 있는. 그러니까 수분도 부족하니까 수분을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물에 타서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죠. 진짜 깨끗한 진짜 생수 같아요. 뭐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물로 마시면 좋겠죠. 주의사항은 이렇게 투명한 데 드시면 안 되고 텀블러 가려져 있는 찰광된 거에다 드셔야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제가 먹는 비타민C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